안녕하세요. 저는 7년 전까지만 해도 12년간 매일 운동과 함께 해오던 선수 출신 우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운동을 했지만 어려운 선택과 고민 끝에 이제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는 어느 직장인과 다를 바 없이 매일같이 칼퇴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선수 출신입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활동적인 걸 좋아했던 탓에 그날도 이제 스케이트를 열심히 타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이제 눈여겨보시던 코치님께서 먼저 운동을 해보겠냐고 제안을 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운동하면서 가장 좀 보람을 많이 느꼈던 순간은 고등학교 3학년을 올라가던 겨울 시즌에 동계 체육대회에서 3관왕을 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적이 가장 좋아서인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많은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거를 스스로 좀 잘 이겨내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대회여서 가장 보람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12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이제 해외 전지훈련을 갔던 때가 있었는데, 해외에 나간 것 치고는 기량이 잘 나오지 않아서 되게 혼자서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제가 힘들어 했던 이유가 이제 부모님께서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좀 어려움 속에서 저를 보내주셨던 탓에 좀 더 스스로가 부담감도 컸고 기대감도 컸는데, 그거에 너무 미치지 못하니까 스스로가 가라앉고 자책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왜 운동을 그만뒀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부상 때문에 라고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고 넘기는데, 사실은 그냥 뭐 12년 동안 쌓여왔던 힘듦도 사실 많았고, 해외 전지훈련에서 많은 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조금 은퇴에 대한 생각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앞으로 내가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운동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느낄 때쯤 부상이 심해져서 좀 이게 겹치고 겹쳐서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운동을 하고 2학년 때부터 이제 평범한 학생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라는 정말 막막한, 머릿속도 백지 상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전혀 모르겠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찾다가 이제 진로 지원 센터를 찾게 되어서, 그때는 정말 그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이런 심정에 그냥 무작정 지원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그 센터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고 싶은 것만 많은 그런 은퇴 선수였기 때문에, 전 이런 게 하고 싶어요, 전 이것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철없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좀 상담사님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잡아주시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작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진로 서비스를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이제 뭐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듣게 되어서, 그때 이제 영어 공부를 조금 했었고,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자소서 첨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운동만 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니었고 글을 많이 써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해도 사실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특히나 요즘은 이제 이력서에 뭐 이력도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대가 와서, 그 부분을 몇 년 동안 저도 도움을 받았었고, 뭐 연구원을 준비할 때도, 이제 제가 원래 군인을 준비할 때도 다 자소서 첨삭을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매번 이제 상담사님이 바뀔 때마다도 너무 다들 친절하게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진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고민이 생겼을 때 또 이제 가끔 연락을 드리는데, 아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일을 하는데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면, 또 이제 진로 지원 서비스 중에 이제 뭐 컴퓨터 교육이나 이런 교육들도 요즘엔 잘 되어 있어서 그럼 이런 교육들을 들어보는 건 어떻겠냐 뭐 이렇게 또 해주시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저는 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업계에서 아티스트와 함께 항상 함께 하는 그런 이제 매니저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사무적인 업무보다는 조금 현장에서 일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직무를 선택하게 되었고, 근데 이 직무도 뭐 사실 현장만 잘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기 전까지 모든 일들이 이제 사무적으로 정리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양방향으로 다 업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이게 잘 찾아보지 않거나 이러면 좀 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스스로가 정말 뭔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찾아봐야 되고, 저는 늘 이제 후배들한테도 얘기하는 부분인데, 가만히 앉아서 뭐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제 만나는 후배들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런 서비스도 요즘엔 진짜 너무 워낙에 잘돼 있고, 이렇게 좀 접근성도 편리하게 돼 있으니까 뭐 온라인으로도 이제 상담이나 뭐 이런 연락 같은 부분도 다 가능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해서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목표랄 게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는 어떤 삶의 목표를 정했던 건 없던 것 같은데, 살면서 좀 후회가 없도록 많은 것을 해보자라는 게 그냥 제 삶의 모토고, 목표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지금 일을 열심히 해두고 나중에는 뭐 진로나 이런 후배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